시호 별자리가 달라졌어. 아, 정말로 간 거구나, 동화나라로. 근데 내 별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자기 별자리도 못 찾는 태양술사라니.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숲까지 데려다 줄게. 너무 깊이 들어왔나? 아까 널 만났던 게 여기 맞지? 네 뿔 한번 만졌으니까 나한테도 행운이 오는 건가? 이건 전에 본 적이 없는 익힌데. 아, 여긴 대체 어디지? 아,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뭔가 으쌰. 기다리려는 거야. 이거 족장님, 여기 미호의 램프를 찾았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미호! 이 소린 날 찾고 있는 거야. 안 돼,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들 위험해질 거야. 여길 빠져나가야 돼. 하지만 길을 잘못 들면 분명 녀석한테 당할 텐데. 기다리자, 별자리가 신호를 줄 때까지. 이건 난 침입자가 아니야. 빨리 돌아가 줄게. 동쪽이야, 좋았어.
피호 네 별자리는 하여튼 어디서 봐도 빛나는구나.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내 별자리를 어떻게 알아봐요? 네 별은 그냥 알 수 있단다. 너만 찾는 게 아니라 별하고 네가 서로를 찾고 있으니까. 아마 별이 필요한 순간 나타날 게다. 나의 별자리, 나의 운명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의 미래는 시호와 함께하는 거야. 미호! 미호야. 아빠? 아직 살아있습니다! 멈춰! 사냥축제는 끝났어. 어떤 동물도 오늘 죽을 운명이 아니야. 누구나 자기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 가거라. 오케이.
Listen, 친구들이 말해줘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았어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골구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빛나칠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 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 이름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Let me talk to you. Yeah, I am you. I am you. You want me. You want me. I am you. I am you. You want me. You want me.